봉토 한쪽에서 해금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작은 음악회가 한창입니다. 골목을 따라 쭉 늘어선 판매대에는 향초와 장신구 등 시민 상인들이 직접 만든 생활용품들이 판매됩니다. 식당 옆 간이 좌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2년 전 광주로 대학을 와 지난해 처음으로 대인야시장을 방문했던 안예은 씨는 올해 개장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그런 걸 약간 싼 가격에 다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야시장을 구경 왔다가 매력에 푹 빠진 정승희 씨는 취미를 살려 올해부터는 직접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랑이랑 이제 데이트 삼아 구경 나왔다가 이것저것 되게 이렇게 집에서 대부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면서 제가 직접 집에서 구운 파운드 케이크랑 그래서 찹쌀파이랑 두 가지 저는 판매하고 있어요. 기차 모양의 푸드코트가 늘어선 남광주 야시장은 특색 있는 먹거리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홍어를 이용한 홍어 샐러드와 즉석에서 해산물을 구워 파는 조개구이는 그 중에서도 인기입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남광주 야시장을 찾은 박순배, 이옥희 씨 부부는 기차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옛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예전에 남광주 시장이 유명했잖아요. 기차역이.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와봤어요.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대인야시장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문을 엽니다. KBC 김재현입니다.